저희 회사는 1979년도 4월에 설립을 했습니다. 주요 생산 사업 부분들은 저희가 알터네이터 쪽에 펜 부분들하고 스타터 모터 쪽에 모터 케이스 부분들, 기타 자동차 부분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에서 약 900만 원 정도, 2021년도도 900만 원 정도 이상입니다. 저희가 발레오 전장 시스템 부분들 해서 국내 이제 경주 쪽, 해외 쪽에는 프랑스, 터키, 인도, 멕시코, 브라질 이렇게 전략을 하고 품질 전반적인 품질 관리나 보증, 그다음에 인증 시스템 관리 현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이 저 수동 타입 선장 측정기는 제가 1997년도 5월달쯤에 도입을 했고, 그다음에 또 개선된 비접촉 3차원 측정기는 제가 2017년도 대략 5월경에 도입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재작년부터죠. 재작년부터 해서 제가 좀 군데군데 고장이 좀 나기 시작해서 이제 간단한 부분들은 저희가 저 덕인주 도움을 받아서 수리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불편하죠. 수동 측정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시겠지만 저희가 소기업에서 매출 증가가 없이 바로 설비를 저희가 구매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다른 업체들 개발 중에 있고 그 개발 부분들이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그러면 그 필요성에 맞춰서 저희가 구매를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아직까지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접촉 3차원 측정을 도입하게 된 거는 고객사의 요구 때문에 도입을 하게 됐고, 제가 기존에 덕인 장비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고 사용하다 보니까 뭐 좀 좋은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같은 회사를 제가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접촉식으로는 기존에 이제 뭐 원통도라든지 동심도, 그다음 내경, 외경, 높이 이런 부분들 제가 측정을 해왔었고, 아무래도 그 접촉식 같은 경우에 사람이 일일이 다 손을 대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한 시료 검증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너무 아쉬움이 컸는데, 저희가 비접촉을 바꾸고 나서는 측정 시간이 좀 많이 빨라졌습니다. 기존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제가 덕인이라는 업체를 알게 된 거는 성우에 입사를 하고 나서 이제 알게 됐고, 실제 활용을 해봤을 때 기존에 그 해외 쪽에 뭐 고객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측정기하고 대비했을 때 우수한 품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